탑, 그 응원한 큰 탑을 봐라. 저게 바로 통일신라의 정신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보고 왕후한 거 너무 작은 것만 보냐. 그렇게 해서 이 미적 대상을 바꾸는 거가 바로 고위섭인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그러면서 기백을 주장합니다. 조선 미술은 기백의 미술이다. 야나기는 참 조선을 사랑했지만 비의 의미, 슬픈 것을 강조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이제 고유섭은 아예 이제 슬픈 게 어디냐, 오히려 힘차지,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체 운동, 글씨 운동이 의식을 바꿉니다. 아유, 근데 뭐 참 요즘 애들은 글씨 쓰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글씨를. 제가 여기에 재미있게 썼지만 제 초등학교 때 서예 글씨 하나 써보라고 1학년 때가 그랬다. 그래서 쓰려고 써보래.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냥 야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벼루 쫙 큰 걸 갖고 와가지고 이거부터 갈아. 그래가지고 갈다가 계속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혼나가면서 이제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냈는데 담임 선생님이 딱 보더니 이거 네가 쓴 것이 아니야. 딱 빼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지. 이게 잘 썼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저 뒤에는 안 못 걸었지만 생략이 된 거예요. 네가 쓴 게 아니야. 이거 그 정도 칭찬이 있어, 세상에. 그래서 내가 아주 즐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어른들, 옛날 사람들은 글씨 갖고 얼마나 또 써라,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게 글씨도 못 쓴 놈이 뭐래, 뭐 이렇게. 저희 외할아버지가 페인트 장사했어요. 근데 왜 페인트 장사했냐고 살아계실 때 여쭈니까 아니 내가 뭐 글씨 하나 썼더니 저 그때 페인트 들어올 때죠. 글씨 써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페인트 가게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글씨 써줘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자 이거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번 합니다. 여기 뭐 오셔서 즐겁게. 그 교수님 일본도 사실 이 유학이 많이 번졌나요? 우리 중국에서 내려와서 일본 유학이요? 아유 그 언제 기회가 되면 길게 말씀드리겠지만 짧게 얘기하면 일본 유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성일 통신사로 갔던 그리고 이제 그때 강황이라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퇴계학파의 정신을 받고 있어요. 그대로 그 일본 쪽에서는 주자와 퇴계를 거의 같은 위상에 놓고 퇴계를 통해서 이제 주작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퇴계 어록을 읽다 보면 주자의 뭐 임진왜란 통해서 들어가는 그렇죠. 임진왜란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쪽에서 벌였는데 오히려 그때 그거 조사하러 간 사람들과 포로로 간 강황 포로로 갔죠. 포로로 잡아갔죠. 너 때려라 그래놓고 선생으로 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유학의 기본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세이꼬니 이런 사람들은 확실한 이제 그 예. 네. 잘 아시네. 그런 완전한 이제 퇴계학파들이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진사에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애매하게 약간 독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일본 유학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유, 실천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계속 관념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비록 퇴계를 통해서 들었지만 퇴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관념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실천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사 이후의 어떤 학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것도 모자라서, 상인도, 무사도, 부시도 말고, 무사도 말고, 상인도 얘기한 그 기억하십니까?
일본 양명학.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장사는 우리 저 우리 상도 이 연속극 보듯이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부사 그러니까 무사들만 도가 있는 게 아니다. 상인도 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성문심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강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의 상인도가 섰다라고 이게 두 가지를 주로 특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인도 얘기한 그 저 아니야 오기소라에는 주자학자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학파들이에요. 오기소라 또 달라요. 예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가 사실 내용이 없어요. 이론은 없어요. 오로지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인도를 갖춰라. 무사도만 있는 게 아니다. 상인도도 있다라고. 니시다 바이칸.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호로 많이 써요. 그래서 돌석자에다 그 글을 문자 써서 성문심학이라고 합니다. 아주 뭐 그 귀족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오사카에서 그걸 그 상인도를 강학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영향력이 있었죠. 그리고 그거를 마치 이제 주자학을 반대한 양명학, 심학이니까 심학의 계열로 보고 있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뭐가 내용이 좀 너무 없어. 그래서 참 정립하기 어려운데 일본에서는 나름 일본 양명학의 비조로 뭐 삼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큰 거고 그다음 지금 얘기하신 저기 오규소라이는 뭐냐면 고학파들이에요. 왜? 주작 이거 너무 지리멸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관념론적이다. 따라서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고들이 바로 진사이 쪽에 자기화시키는 거죠. 그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오규소라이는 오히려 그 공자 공부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노노칭, 노노의 공부를 하는 거죠. 주자보다는 노노를 가야지. 왜 자꾸 주자만 봐? 이게 오규소라이고 그 영향을 다산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도 신기한 게 다산이 어떻게 봤을까? 저 강진 시골 구석에서 뭐겠어요? 배편으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편으로 올 때 예전에 보면 배 이렇게 올 해서 서울도 갈 때도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이렇게 예, 산을 가는 게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그 스님들 서울 갈 때 보면 여기 가서는 충무에 무슨 절에서 자고 여기 가서는 무슨 절에서 자고 이렇게 이 멀미 쉬었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장면 나오던데 그것처럼 그래서 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강진의 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간척한 거예요. 예, 네, 그, 저, 어딥니까? 지금 강진 초당에서 이게 보이는 그 뻘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뜰이 마치 이제 처음부터 그 논홍사 졌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간척한 거예요. 그 윤씨네, 해남 윤씨들이 다 간척한 거예요, 그게. 예, 네, 그,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게. 아, 이게 뻘이 아깝구나, 보입니다, 이게.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농토를 넓혔으니. 진짜 재벌이죠. 그 당시는 최고 재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산의 외가가 해남윤 씨였어요. 어머니 쪽이. 그래서 거기 가서도 뭐 본인은 과시 받았다고 하지만 그거는 기대사항이고 일단 해남윤 씨들 그 재벌의 영향 속에서 그래도 저 다산이 이제 그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게다가 이 뭐 정조 임금한테도 총애 받던 사람인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예, 그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왜 그 윤선도의 보길도? 아, 저는 거기 딱 가자마자 느낀 게, 야 대한민국에 봉건 사회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완전 봉건 제국이더라고. 거기 왕궁 하나 만들어놓고 예, 보길도 보세요. 아직 섬 속에서 자기 이상국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뭐 어부사시사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전 그 자리에서 딱 보고 그 위에 산에 올라가서 딱 느끼는 게 이게 바로 이 해남과 보길도를 잇는 이 왕국이구나. 여기는 이제 별장의 저기 궁궐 이게 성토고 이게 저는 유일하게 어쨌든 제 눈으로 목도한 그 중세적인 이제 봉건
성, 그리고 뭐 농노 뭐 이렇게 이런 자본주의 전 단계의 모습을 저는 사실은 그 강진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산 초당 올라가면 거의 초당에 앉으셔서 이 초당만 보지 마시고 저 뜰을 보세요. 야, 저게 다 내 거예요. 그리고 사람 동원해서 저거 다 농지로 만든 거 아니에요? 농지가 어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오규소라의 책 하나 못 구했겠습니까? 일본 갔다 오면서 좀 가져와.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오규소라의 거를 많이 인용하죠, 다산이. 예, 예. 그런 맥락입니다. 귀향을 가가지고도 귀향 생활을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자기가 예, 저번에 부인을 얻어가지고 글쎄 이게 부인도 얻었다고 하는 얘기 있죠. 그 주모랑 예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조 판서도 있지만 예조 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때 예라는 개념이 참 아까 우리 덕처럼 어려운 건데 그 정도 쉽게 얘기해서 뭐 그래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사대부 이상은 경사대부 이상은 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예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예는 귀양 가는 거죠. 임금이 잠시 거기에서 쉬어라 그랬던가 봐요. 그런 거. 아 근데 그것도 처벌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도전은 부곡으로 가죠. 그 예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향, 부곡, 소. 요즘 향, 우리 때는 향소 부곡 해도 향, 그게 다 천민 집단들 아닙니까? 부곡이. 기억하십니까? 그거? 예. 네. 그래서 일본은, 아시잖아. 일본은 아직도 불악이라는 뜻이 천민 집단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불악민들 천민으로 취급해가지고 대학 내에서 이 불평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뭐 불악민 연구회 하고 모르시는구나. 저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 이 코로나 전이죠. 일본 갔을 때 저 오사카에서 전철 타고 더운데 그냥 가고 있는데 뉴스가 이 불황민들 해방을 위하여 도끼를 이제 보내고 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불황민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없었죠. 백정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럼 고기 장사하면 뭐 갈비집하고 돈 많이 벌고 좋잖아요, 이게. 근데 일본은 여전히 불황민, 이 천민 집단으로 있습니다. 그것처럼 부자가 그래요. 예, 부곡, 향, 소. 이 정도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진짜 후진대로 간 거고, 명사들은 그래도 좋은 데 가서 이제 보낸 거죠. 예. 특히 김정희 같은 경우 또 보세요. 위리 안치라고, 그때 위가 이게 그 탱자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탱자나무 안에서 가시 있잖아요. 조용히 살아라. 안치. 시체 안치시에 똑같습니다. 위리에서 그 안에서. 그런데 뭐 김정이 뭐 싸돌아다니기 다 싸돌아다녔죠. 예? 제주도 명사 노릇 다 했죠. 제주도에 그 명문고가 저 제주고등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원희룡이 나온데 그 오현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오현고등학교 오현이 뭐냐면 귀향원 다섯 천자들을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오현 사당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주도에 정신을 이루어줬다. 귀향 와서 예, 그게 오현입니다. 그래서 오현 예 오현 모시는 데가 있습니다. 예, 사립이죠 거기가. 살이 예. 그 둘이 그래도 그냥 서로 경쟁했다고 뭐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왜 오해냐 그랬더니 뭐 하다못해 뭐 아까 말씀드린 우암 송시열도 거기 제주도로 귀향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와. 그래서 올라오다가 정읍에서 약 먹고 죽는 거 아닙니까? 정말 풀리는 줄 알고 오다 보니까 정읍에서 아니요 너 죽으래 그래가지고 사약 먹었다. 그게 제주도에서 오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길도에도 참 있어요. 배 타고 가다가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해서 시를 써서 글쓴 바이라고 시가 새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우암이 쓴 글씨가 새겨놓은 글씨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지 몰라도 저도 못 찾겠더라고 하도 낡아서. 근데 정말 어디는 있어. 근데 한자를 모르면 못 찾겠더라고. 근데 결국 제가 찾았어요 그거를. 글쓴 바이라고
지명도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뭐 관심 없겠지만 저는 이제 야 여기 어떻게 갔냐면 제주도 갈 때 이렇게 쉬었다 간 거예요. 이게 북일대에서 하룻밤이 쉬었다가 그다음 또 이제 제주도 추자도도 쉬었겠죠. 이렇게 쉬엄쉬엄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쉬엄. 그래서 그 5연 중에 하나가 또 우암 송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늘 믿는 게 과거의 세상이 뭐 어리숙하거나 야만적이지 않습니다. 전 신라만 하더라도 당연히 다 지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 대신에 뭐 신문제의 질곡 같은 거는 있었죠. 근데 그게 야만이라고 하면 야만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으로서 생각의 그 여력은 다 있었어요. 그거를 얼마큼 이제 깨느냐의 이제 문제는 있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여성 해방을 주장하다가 옥중에서 죽은 그 이지라는 사람도 동심설 아까 저 끝에 썼잖아요. 동심설 이런 사람들도 뭐 남녀 해방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다 생각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법제의 그 아주 엄격한 이 예제를 어떻게 깹니까? 진짜 쉽지가 않죠. 그리고 주자 이후로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아들 상속이면 되지 장자 상속일 이유는 없는데도 장자 상속으로 간 건 조선 후기부터 됐다고 17세기 이후부터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그거를 증명을 그 가옥구조로 봤어요. 가옥구조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옛날엔 그냥 네모랗고 그냥 똑똑똑 떨어졌는데 17세기 이후부터 집이 붙습니다. 따라 붙어요. 계속. 이건 뭐냐면 장자가 계속 이 권력과 금력을 넓혀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좀 저 요즘 말로 그냥 시체 말로 몰빵. 영어로 M&A가 돼서 크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엔 따로따로 하나씩 그냥 바깥으로 내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 장자라든가 뭐 남녀라든가 이게 이 결국 권력의 문제의 승계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하나의 큰 질곡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 107페이지 이렇게 보면, 예. 두 번째 문단입니다. 사실상 성인이 정치를 할 때 마음을 비우게 하고, 아까 허정, 그 다음 배를 채우고, 그 다음 정신을 약하게 하고 육체를 강하게 한다. 이게 나쁜 뜻 같은데 다들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는 비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배를 채우라. 얼마나 솔직합니까? 배부터 채워라. 그게 바로 저것이 아닌 이것이라는 거예요. 저것을 보는 놈은 다 거짓이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봐라. 이것. 아유 사람들에게 밥은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까닭도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107페이지 첫 번째 문장입니다. 똑똑한 일을 우러르지 않아야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고 욕심 가질 만한 것이 없어야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다들 성공하려고 다 돈 벌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사회에서 이제 소외되는 사람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한국철학회 말씀해 주셨지만 첫 번째 주제가 능력주의를 비판한다인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가 좀 희한해요. 정말 희한합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뭐 그런 식의 그 사회운동하면서 저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제대로 된 경쟁을 하자고. 제대로 된 제발 좀. 제대로 된 경쟁을 하자고. 근데 정말 이 사회가 제대로 된 경쟁을 해주냐라는 걸 자꾸 묻는 거죠. 우리는 그 자본주의 천민성은 미국보다 더 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퀄 오퍼치는 다 아시잖아요. 이유는. 근데 이건 옛날 얘기고 벌써. 미국의 기본 정신은
AA에서 제가 나중에 쓰겠습니다. Affirmative. 어유 잘하시네 진짜. 어떻게 하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예, affirmative action에서 나아가서 이제는 PC까지 political correctness 예, 교정, 정치적인 교정까지 이게 이 두 개가 화두고 이게 자꾸 커지는 거죠. affirmative action은 뭐냐면 똑같이 기회만 주는 게 아니고 너 기회 없어? 그러면 나라가, 국가가, 사회가 너 기회 갖도록 해줄게, 도와줄게, 해봐 그러면 이거예요.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적극적인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기회가 열렸어, 열렸는데 네가 왜 못했어? 에서 넘어가서 기회가 없는 친구들한테 기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affirmative action인 겁니다. 이게 어떤 예가 좋을까요? 애가 공부를 잘해, 대학에 가고 싶어, 돈이 없어, 관도, 기회는 궁둥하죠. 이거는 촌스러운 기회균등, 이퀄 오퍼치니티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돈 줄게, 너는 공짜로 댕겨. 아니면 나라가 돈 줄게, 댕겨봐. 그래가지고 못하면 뭐 그건 네 잘못이지고, 근데 네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그거 네가 보여줘.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하버드 대학 이제는 완전히 소득 수준에 따라서 등록금을 받습니다. 완전히 소득 수준에 따라 받아요. 아셨습니까? 외국인은 뭐 다른 일이고, 하버드 뭐 다니려면 1년에 1억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탁소 하더라도 거의 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5만 불이 기준이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여자 앵커가 그거 그 뉴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남자 앵커한테 나도 하버드 갈 수 있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갔다 이거죠. 근데 5만 불 이하의 소득 수준이면 하버드 이제 반값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벌써 한 15년 전 얘기예요. 그게 벌써. 그래서 저도 한참 웃었어. 왜 앵커가 뉴스나 하지? 갑자기 좋아가지고 이게. 쟤네들도 참. 그러니까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돈 있는 애들만 아이비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귀족 학교 걔들 술 먹으면 안 돼 귀족 학교 뭐 이러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야 여기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 아들은 이제 그 돈 제 돈 다 내고 가고 1억씩 내는 거고. 사실 기숙사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1억 같은 게 또 생활비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숙사가 의무적으로. 근데 이제 돈 없는 애들, 그러니까 노숙자가 하버드 가는 까닭은 거기에 있어요. 무조건 공짜인 거예요 걔네는. 그러니까 노숙자가 간다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게, 노숙자의 딸이 하버드 입학해서 가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정신은 뭐냐면, 하버드의 정신은 뭐냐면 그런 다양성이 하버드를 하버드로 만든다는 거예요. 동족끼리 그 근친 교배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하버드에서 사실 맨 처음에 제일 꺼려했던 게 유태인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유태인들만 와? 뭐 이런 거. 뭐 그러다가 이제 아시안에게도 이제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여전히 또 그것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미시간 대학 같은 경우는 아시안들 이거 너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이게 아시안들이 일단 배를 안 하겠다. 이거. 어퍼모티브 액션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엄청 컸어요. 미시간 대 총장이 아시안들 이 정도 많아. 그리고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 사회가 아시안에 대한 이제 그 나쁜 편견이라면 편견, 아니면 파악이라면 파악인데, 애들이 공부만 잘하고 사회적인 어떤 봉사나 활동이 모자란 거예요. 걔네들 그런 거 아주 또 질색하고 머리 대가리만 좋은 놈 좀 어떻어 이런. 그럼 지문만 위할 거란 얘기죠. 사회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아시안 많다. 애들 공부만 잘해가지고 대학 들어와가지고 이거 대학 망한다. 미시간 대학에서 총장이 아주 세게 나갔어요. 아시안들 이제 배려 안 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들이 막 일어났지. 근데 이런 것처럼 그래서 미국 사회는 이미 공짜서부터 제 돈까지. 저도 그 하버드가 반값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너무나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역시 아바디야 소리 들으니까 다들 웃질해가지고 그래 아예 그냥 소득 순위에 따라서 다 나눠. 지금 하버드 상황이 이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미국을 따라갑니까? 그리고 이퀄 오퍼튜니티가 뭐냐면 제가 이제 고스톱으로 얘기할까요? 고스톱 저 제 책에는 포커판이라고 얘기했는데 아 판돈이 없어서 못 끼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껴보고 싶은데 그럼 판돈 꺼주는 거예요. 판돈 빌려주고 해봐. 뭐 이렇게 이게 오히려 어퍼머티브 액션이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실 그런 조직이 유태인들이 잘 돼 있죠. 돈 없어? 꺼줄게. 돈 벌어? 그럼 갚어.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작은 집단이 아닌 국가 자체가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그게 바로 법률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된 애들 좀 더 이렇게 기회를 더 주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저 political correctness 뭐냐면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죠. 뭐냐면 내가 아시안이고 불교를 믿고 있는데 저 대학에 왔더니 불교 과목이 없어. 그러면 PC를 내세워서 불교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교 강의 열어야 돼요. 어차피 뭐 기독교 윤리나 이런 건 많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그겁니다. 그게. 그래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래서 아주 우습게 얘기하자면 미국 사회에서 교수하기 좋은 조건이 뭐냐면 오히려 소수 민족의 아시안이든 뭐 아니면 뭐 히스패닉이든 남미 쪽이든 뭐 상관없이 전공도 이제 뭐 불교라든가 이렇게 편벽한 거 이런 쪽이 오히려 또 여성이고 그럼 오히려 교수 자리를 얻기가 쉽죠. 경쟁이 좀 적으니까. 근데 그게 불공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회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립대학만 하더라도 저한테도 이제 공문이 왔는데 뭔가 그랬더니 교수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코카시안 몇 명, 뭐 아시안 몇 명, 뭐 히스패닉 몇 명, 이게 블랙, 뭐 이게 뭐 아프리카노, 이게 해가지고 이것이 골고루 돼 있으면 대학 평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쪽으로 몰려있다. 아, 아시지 않습니까? 하버드는 하버드 출신을 교수로 쓰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못 오게 돼 있어요. 다른 학교 갔다 오는 건 괜찮아. 근데 하버드에서 하버드로 가는 거는 이건 동종봉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능력 있는 놈은 딴 데 가서도 능력 보이지. 왜 뭘 여기서 능력을 보여? 웃기는 놈들 봐. 그 딴 데 가서 놀다 오라 그래.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 꼭 맞추려고 하고 뭐 그게 하버드의 건강함이죠. 그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본주의가 여전히 천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 돈이라도 좀 빌려주고 고소도 좀 치게 좀 해주지. 보고만 있고 거기 껴지지 못하면 언제 고소도 언제 쳐요. 고소도 또 칠 수 있게 해주고. 게다가 뭐 그러다가 돈 잃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머리가 잘 돌아서 딴다. 그럼 키워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정신이 철저한 자본주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철저한 정신이 경쟁 아닙니까? 경쟁이 가능하도록 계속 그러니까 게임판을 늘리는 거죠. 오히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 얘기 드리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저 맨 처음에 그 MS랑 익스플로러 그거 미국에서 반독점법, 안티트러스트에 그거는 트러스트에 반대하는 반독점법으로 분리시킨 거 아시죠? 예전에 끼어 팔기 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 그거 안 된다. 그거는 니네가 이거 가졌다고 그것까지 먹으려고 그래? 그건 아니요. 분리해. 전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아, 다 이거 팔면 좋은데 나도 사고 누구도 사고 미국이 돈을 받을 텐데 저 미국 법원은 무슨 저 이상한 놈들 아니야? 다 빨갱이들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아니죠. 미국이 성장하기 위해선 정말 진짜 자본주의적으로 맨투맨 빨가벗고 싸워야지. 누구 껴서 이게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게 만든다. 이거는 미국 자본주의 정신의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전 그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그리고 아십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우리 저 대한민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프트웨어를 한글 아래 한글 컴퓨터 쓰는 데가 우리밖에 없었습니까? 다 이제 MS로 먹혔잖아요. 그때도 참 뭐 민족주의 운동 나와가지고 뭐 8.15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빌 게이츠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한국 애들은 못 먹겠네. 그래놓고 빌 게이츠 답더라고. 그 당시 85인자네가 만내가지고 저 서울대에서 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이쪽 그 뭐지 그 관악구 쪽에 오른쪽에 보면 그 바이러스 연구소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아니라 진짜 바이러스 연구소를 그 MS랑 그 한글판 분쟁 나고 사람들이 그래서 막 사주고 막 이럴 때 어 그래 졌어? 진 대신에 감정 좀 풀어 그러면서 80억을 내놓더라고 그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백신 연구소입니다 이쪽에 그 당시 한 20년 전이죠 그때 그게 참 빌 게이츠도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지면 에이 나쁜 놈들 하고 말 텐데 아 그게 아니고 그래 졌어 그래놓고 진짜 바이러스 연구소에 돈을 탁 내서 어 우리를 나쁜 놈으로 생각하지 마 이런 제스처를 쓰는 걸 보고 야 저 진짜 장사꾼이구나 어 아 안 그래요 그 참 대단하더라고 예 막 따라서 우리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스트라이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골 넣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어시스트가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시스트를 우리 축구할 때도 제 어시스트 몇 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어시스트가 뭐냐고 물어줘야죠. 그게 부모든 뭐 형제든 아니면 사회든 아니면 조직이든 아니면 뭐 재단이든 그 어시스트에 대한 판단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 참, 그게 속상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있기 위해서는 그 많은 어시스트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 오늘 주제가 정치인데 그것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대통령 됐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드릴게요. 그래서 샌델이 뭐라고 합니까? 하버드 학생들 강의할 때 저도 놀랐어요. 자기 책에도 그랬었어요. 자기의 비과학적 통계지만 첫째, 이때 첫째라는 건 이제 남녀 상관없이 첫째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들 있던데 첫째, 첫 번째 아기 하버드 애들 중에서 우리나라 요즘 뭐 하나밖에 안 나니까 다 첫째일 수도 있지만 미국은 아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애 나니까 서너씩 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한 첫째가 한 몇 퍼센트나 상관 될 것 같아요 하버드에서. 첫째. 뭐가요? 첫 아들이든 첫 딸이든 하버드 재학생, 모든 재학생들 중에서 첫째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50. 많이 보면 50. 그것도 그보다 낮다는 의견이 많으셨잖아요. 그 유명한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의 본인 스스로 비과학적 통계에 따르면 75에서 80까지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너 너네도 공부 잘해서 하버드 왔니? 그런데 왜 75에서 80까지 되는 사람들이 다 첫째니? 니들이 첫 번째로 난 거가 네 능력이냐? 뭐겠어요? 아주 쉽죠. 여기 다 어르신데 여기 하나 빼놓고 다 할 텐데 첫째한테 기대하잖아요. 일단 첫째한테 아까 얘기한 대로 몰빵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래놓고 어렸을 때, 야, 네 동생 잘 챙겨. 이거 아니에요. 네가 성공해서. 이거요, 젊은 애들 잘 이해 못해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야, 집에 앨범 있지? 예. 형 있는 사람, 뭐, 누나 있는 사람, 뭐, 첫째, 둘째 있는 사람, 앨범 두께 봤어? 그때 다 웃어, 그때는. 첫째 앨범은 이렇게 두꺼워요. 둘째부터는 반으로 가요. 다 웃으시잖아. 첫째에게, 다, 누구, 이렇게, 애들도 이해해. 아유, 우리 저기, 오빠 거, 우리 형 거는 이렇게 두꺼운데 자기는 반밖에 안 돼. 왜 그러겠어요? 첫째가 얼마나 귀엽다? 에이, 저희, 하다못해 똥도 신기하잖아. 어떻게 좀 하는 게 어떻게 똥을 만드는지 얼마나 신기해, 이게.
막 그것도 사진 찍어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이 부모는 첫째에게 자꾸 이제 몰빵하는 거예요. 하바도 아무나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탁소 하면서 그냥 허리춤 졸라매서 하바드 간신히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둘째는 뭐 세탁소를 하든지, 예? 아니면 자동차를 고치든지 그래야지. 그래 둘씩 어떻게 보내요? 그 돈 갖고. 요즘은 뭐 이제 미국 시민이 아까 하바드 이렇게 바뀌었듯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이제 그거 바뀌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샌델의 통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최근 비과학적인 통계를 한번 더 물어보고 싶은데. 첫째, 그러면 그게 너만의 능력이냐라고 샌델은 늘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샌델은 그런 능력주의에 대한 허상, 그러니까 너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에 와서 네가 뭐, 머리 가져와서 온 것 같아? 웃기고 있는데 네가 첫째래서 부모가 너한테 몰빵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너의 사회적 책무는 뭐냐라고 묻는 거죠. 아시잖어요. 다 첫째한테 아니, 빚이라도 내서 잘해주고 싶잖아요. 둘째부터는 좀 약간 좋은, 그러니까 첫째가 잘 되면 둘째도 잘 될 거라는 믿음 같은 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예, 그런 예를 아주 샌들은 잘 들고 있습니다. 야,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 75. 야,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 나와요. 거기 제 앞에 비과학적 통계에 따르면, 그러니까 다시 자신의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물음에 앞서에 대해서는 하버드 애들도 꼬리를 확 내리더라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버드 온 거 아니네. 반성을 하는 거지. 내가 참 저 부모의 기대 열정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구나. 그리고 나는 이에 따라서 내 동생에 대한 책무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거 AA나 PC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예, 능력주의라는 환상, 그리고 공정하다는 착, 아, 샌델 책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나온 게 공정하다는 착각 아닙니까? 공정하다는 착각. 그리고 계속 주장하는 게 공동체의 중요성.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라고 합니다. 공동체가 뭐겠습니까? 가치라는 건 공동체가 정해준 게 있다. 이거죠. 효면 효. 그걸 통해서 그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빼놓고 머리만 굴려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건 말도 안 돼. 이게 샌델 얘기입니다. 그리고 샌델은 이제 이 TV에서 떴고 그 전에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아주 그걸 주장을 많이 했어요. 맥킨타이어는 뭐 저기 대중적으로는 전혀 모르지만 오히려 그쪽 공동체주의에선 태도입니다. 근데 그 맥킨타이어가 뭐 공부했는지 아세요? 주자 이 사위가 쓴 뭐 그 당시 유교적인 윤리 규정지 북계자의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 공부하고 그랬어요. 야, 얘네들은 이렇게 공동체의 가치를 모아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남성 위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장자 위주고 이런 주자가래죠. 그거에 나쁜 점이 있는 많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혐오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서구사에서는, 야, 이런 거야말로 윤리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맥킨타이어나, 샌델이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샌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 자기가 얘기하니까 유교의 나라에 와서 자기의 주장에 다들 호응할 줄 알았더니, 이 철학자들이, 아우, 따분해. 화가 막 그게 나오는 거에서, 당황한 거에 당황했어요. 왜? 그래서 여기 왔다가 가고 나서 책을 한 권 써요. 거기 어떻게 쓰였냐면, 워낙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던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지겨웠던 거고, 오히려 그 가치를 무시하던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나의 주장이 리프레쉬 한 거에 더 뜬 거고,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참 싫어하더라. 자기 공동체주의를. 하도 공동체를 강조하니까. 예,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너무 웃겼어요. 그것도. 예, 의외로 많이 당한 거지. 그러니까. 아, 한국 사회는 너무 이제 혈연지연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리프레쉬가 안 되는 건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뒤로하고
없앴지만 오히려 자기가 앞서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서게 된다. 자꾸 이 겸하의 논리, 이게 등쳐먹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덕을 갖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덕이 자 마무리를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검은 덕이라는 겁니다. 현덕. 현덕 기억하시죠? 유비, 유현덕. 호가 유현덕 있잖아요. 예. 그게 현덕. 그리고 이 검은 것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덕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게 바로 덕이 되는 거란 겁니다. 이때 현덕은 예, 그 겸하한 거죠. 그래서 노자는 이제 저번 주에 강의까지 연결해서 마무리를 지면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꼭 그 내세우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자비. 그러니까 자애. 자애. 어머니의 덕이죠. 사랑하는 거. 어머니의 사랑. 자애. 자. 두 번째는 뭔가 줄여나가는 거. 버리지 않고 검한 거. 검. 검약할 때 검자입니다. 검약. 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삼보가 있대요. 세 가지 보물. 그 다음 세 가지가 좀 아까 오늘날 보면 웃기겠는데 불감 위를 쓰죠 뭐. 예. 앞서지 않는 거. 선. 앞선자. 앞선자. 예. 감이 선하지 않는 거. 불감선해도 됩니다. 예. 나서지 않는다 이거. 나대지 않는다 얘기예요. 근데 이것의 정신은 바로 아래로, 아래로. 그래서 제가 물 얘기할 때 물이 요리조리가 아니라 물은 낮은 대로 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낮은, 그게 중요해요. 낮은 대로. 낮은 대로. 네, 그래야지 정치도 잘 되고. 그래서 왜 임금이 뭐 이렇게 자기를 과인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과가 뭡니까? 모자랄 과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실 우리도 이제 과인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입에다 뭐 존경하는 뭐 국회의원님 뭐 그런 것만 붙이지 말고 모자란 제가 이게 앞에다 모자란 걸 넣으라는 얘기지 늘 임금이 지를 얘기하면서 뭐 짐이 국가다 이건 오만방자한 소리고 그 국가주의적 표현이고 과인 과인이 모자란 내가 과인하니까 모자라다는 뜻이 안 오잖아요 그럼 안 돼요 모자란 내가 하면서 앞에다 모자란 거 넣어 그래서 계속 이게 예, 된다 이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모자란 내가 과인이 과인이 뭐야? 그럼 괜히 멋있잖아. 그리고 안 돼요. 모자란 내가 이렇게 모자란 제가 이런 표현을 의무적으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임금한테. 그게 아까 얘기한 허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모자란 내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자란 내가 계속 그게 바로 이제. 육아식으로 이제 겸손, 겸하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하의 하, 사실 겸하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예, 자꾸 이제 예, 밑으로 나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현덕,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죠. 드러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덕이 하나의 정치철학적인 덕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비자가, 이야, 그 법 좋아하고 그 칼 좋아하는 사람이, 노자가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도 그걸 써먹고 그렇게 써먹는 바람에 사마천이 노자와 한비자를 같은 열전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9쪽에 보면 큰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작은 생선을 지지듯이 하라. 아까 생선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저 요리할 때 생선 참 힘들더라. 작은 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건 이제 기술이더라고. 예, 이런 것처럼 하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130쪽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거느리려 할 뿐이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려 할 뿐이다. 둘 다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큰 것이 마땅히 아래에 임해야 한다. 큰 것이 아래에 있어야지 큰 것이 위에 가면 다 이 망가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면 바로 효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몇 페이지요? 예, 다 했습니다. 예, 아, 130. 예.
아까 얘기한 게 그 130쪽이고요. 130쪽이었고 끝에도 두 번째 문단이었고. 예. 저 요거 세 가지 기억해 보세요. 자기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사랑하는 거. 그다음 이제 줄여 나가는 거. 그리고 남보다 앞서지 않는 거. 갑자기 그러니까 감히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저도 사실은 아주 결심을 하고 있는 게 그 토요일 날 제가 개회식을 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 안 그러려고 그래요. 딱 두 가지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 제일 많은 원로 선생님 오시면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우리 일 도와준 사무총장 교수, 사무국장 교수한테 좀 고맙다고 박수나 치게 하고 저는 날 안 하려고 아주 머리, 저 시나리오에 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에. 그리고 그 중에 혹시 아흔 되신 선생님이 오신다면 못 오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선생님한테 저기 축사 좀 해주십사 하고 저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서 저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망가려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